여기는 정확히 찍었는데 반대편을 제가 모르고 이런 식으로 찍어버렸다? 그럼 여기 해치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선을 잡고 당겨보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돼버리죠.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오늘은 슈퍼기어 인벤트 2D 배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기어는 기어 이수에 따라서 기어가 단면되거나 전체 길이 지수가 달라집니다. 기어에 있는 단면에서 안 되는 부품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러 가시죠. 키움이 위쪽으로 배치해 주신 다음에 좌측면 당에다 배치해 주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드래그로 다 선택하신 다음 키움 부분만 제외하고 가이성으로 다 숨겨주시고요. 정면도에 스케치 하신 다음 사각형에 그려줍니다.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 브레이커 실행해 주시고 기준점은 키움의 중간점을 선택해 줍니다. 이 스포기어는 아예 기어이가 안 보이죠? 이거는 기어 이수에 따라 한 번씩 이렇게 정확히 절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수를 뽑아도 정확히 전체 지름값이 나오죠? 이럴 때는 기어의 선만 그려주셔도 돼요. 해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로 숨겨줍니다. 스케치 하신 다음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 형상 통일시켜 줍니다. 위쪽에 편하게 대충 그려주시고요. 지수를 뽑아주신 다음 치수 넣어줍니다. 치수 값은 이 높이 값인 4.5가 되겠죠. 반대편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치 실행하신 다음에 단면 부분 선택해주시고 해치를 넣어줍니다. 선생님, 해치가 안 들어가요. 이런 학생분들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선을 스케치하실 때 정확히 형상 투영된 선에 스냅이 걸렸을 때 찍으셔야 합니다. 여기는 정확히 찍었는데 반대편을 제가 모르고 이런 식으로 찍어버렸다? 그럼 여기 해치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선을 잡고 당겨보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돼버리죠. 이럴 땐 여러분들 일치구속 조건으로 이 점이랑 이 선이랑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치를 넣어보면 제대로 들어가죠. 해치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대부분 선이 막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스케치한 선을 꼭 확인해보세요. 스케치한 단면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외형선으로 변경해줍니다. 그 다음 스포기어 주인선 스케치해서 그려주시고 나머지 주인선들도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4번 스포기어 2D 배치까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스포기어 인벤트 2D 배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스포기어는 국가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된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스포기어 2D 배치 방법은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